안녕하세요. 달의 골 순희 씨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 아침 6시 10분이에요.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도 흔들려. 지금 보고 계시는 아침 풍경은 설악산, 내설악의 전기. 강원도에서 설악산 하면 많이들 잘 알려져 있죠? 지금 내설악 능선을 보고 계시는 곳에 여기는 원통이거든요. 이제는 지금 한참 벚꽃이 피고 있어요. 저 앞에 지금 큰 도로 보시면 하얗게 중간에 큰 도로 보시면 좀 줌해서 네, 저렇게 하얗게 피고 있어요. 이번 주가 좀 절정이 될것 같아요. 도시락 싸들고 나가려고요. 봉창이 아버지랑. 다음 주에 비 소식이 또 잡혀 있어서 비 오면은 또질것 같아. 바람에 보시면은 걸어서 구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대도로변이라서 차량들이 속초랑 홍천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위험스러우니까 드라이브스루 이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쭉 보시면 원통 잘 알려져 있죠. 네, 지금 여기는 원통 시내. 원통 시내예요. 쭉 보시면 한계령 가는 길목도 있고 미시령 가는 길목도 있고 쭉네 방향이 설악산 쪽 방향으로 네. 아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. 순간의 찰나를 찍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고층이다 보니까 손이 막 떨리고 추워요 지금. 아침 준비도 해야 되고. 햇살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. 네, 멋있죠. 농부는 부지런히 아침밥도 해 먹고, 농터로 달려야죠. 지금 한참 인제는 지금 한참 이쁜 봄 새싹도 지금 파릇파릇 아기 손처럼 올라오고 있어요. 근데 아랫역 같은 경우에는 봄이 그냥 흐드러져서 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면 이렇게 180도만 보여드릴게요. 저 아파트가 좀 가렸는데 저쪽에 인제로 가는 방향 저 끝으로 가로질러서 인제로 가는 방향 아이고 천천히 아침 광경이 아주 멋있어요. 따로 휴가 안 가도 돼요. 아파트 베란다 문 열면 설악산의 전기를 매일같이 뿜뿜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. 바람도 지금 불어서 지금 춥습니다. 아직까지 따뜻한 기운의 바람이 아닌 영상일지라도 산세가 높으니까 바람이 아주 지금 추워요. 한낮이 돼야지 좀 기운이 올라서 좀 포근하지.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춥습니다. 인제는 이번 주에는 벚꽃 이 원통 벚꽃길 바람에 주면 안 된다. 네. 벚꽃길 드라이브스루다가 구경시켜 드릴게요. 디늦은 벚꽃길. 네. 아침 준비 열심히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. 네.